때를 잘 맞춰서 가면 저곳을 한번 올라가 볼수 있는데요. 이곳 캠핑장에서 하루 머물면서 썰물 시간대를 맞춰서 저 섬을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. 뉴질랜드 캠핑카 여행의 일상은 사실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. 이렇게 그 캠핑장에서 또볼 것이 있거나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요. 이렇게 작은 섬이 있으면 물때 맞춰서 섬에 가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남편이랑 애기랑 이야기하면서 좀 보내는 시간들도 많고요. 그리고 이제 유튜브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. 뭐 일상적으로 캠핑카 여행을 하면서 애기를 항상 저렇게 업고 아니면 유모차에 끌고 이동을 하고 해서 그게 조금 가끔은 좀 힘들기는 한데 조금 지칠 때도 있고요. 그래도 이렇게 멋진 일상이 있어서 캠핑카 여행이 항상 무료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? 네. 매일매일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한 지금 아니면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즐기려고 하고 좀더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이거 그 카메라 흔들림 방지하는 걸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요. 그 카메라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그 기계 자체도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.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는 건 역시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다른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